나 걸린 거 같아. 어, 진짜? 벌써? 경호를 잡아야지. 아, 우리 자기 옷에 걸린 거예요? 잠깐만. 아직도 안 됐어? 이거. 내가 줄게. 됐어! 됐다! 어, 얘 왜 자꾸 내 옷에 끼는 거야? 어, 야, 어떡하냐? 어, 야, 어떡하냐? 아, 나 정말. 어머, 왜 자기 옷을 꼬매고 있어? 오늘 안에 비워줄까? 이게 나 진짜 하는 거예요, 오늘? 됐다. 고마워. 바늘이 여러 개구나. 아, 그래서 한꺼번에 막 몇 마리씩 올라오는구나. 다 됐다. 진짜? 어, 다 꽂았어. 일단 내가 담궈볼게. 다시 얼었어. 너무 추웠나 봐. 들고 있어. 얼었구나, 그새. 아, 날씨가 추웠나 보다. 언니, 살살해도 될 것 같다고. 잠시만. 구더기 중앙 있지. 그러니까 이걸로 구더기를 좀 자르고 있어. 알았어. 그 구더기 중간을 딱 잘라, 알았지? 좀 잔인하지만. 중앙을 자르라고? 저보고 자르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그래도 끼우는 것보단 자르는 게 낫어요. 어, 저걸 한다 또. 이게 우영아. 어? 자르면 뭐가 나와? 나오지. 그걸 빙어들이 기다리는 거야. 생각보다 되게 잘 자르더라고. 어, 싫어 하는데 툭툭툭 그냥 아주 깔끔하게. 자, 선생님. 네. 수술 준비하시고요. 예. 이번 수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지하네요, 사뭇. 이제 거의 다. 어머, 이게 뭐가 나와 자꾸, 그치? 아, 지금 내 바지 위에 올려두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올려두는 뭐가 조금씩 아니야. 남는다. 저희 여자가 성격이 좋으니까 저 따라하는 거지. 훌쩍훌쩍 쳐지면서 잘한다. 전혀 미동도 없는데? 자, 끝났어요. 와, 렛츠 고. 일단은 얘네들을 좀 밑에 더 뿌려주자. 그럴까? 어, 좀 이렇게 냄새 맡게. 응, 이렇게 확 뿌려. 그럴까? 응, 우리 아껴서 뭐 빙어 한 마리라도 잡으면 다행이라니까요. 어휴, 뭐야? 됐지? 어머, 저게 잘하는 짓일까요? 아, 이제 좀 더 있어봐. 저렇게 시간은 가죠 이제. 사서 몇 점 먹지 그냥. 미안해. 아니야. 아, 너무 진짜 미쳐버리는 거네. 괜히 추운데 데리고 왔나 막 이런 생각. 한 마리만이라도 잡혔으면 우린 정말 즐거워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긴 빙어 낚시터 아니었나. 어, 라면 먹으래. 나도. 우리도 라면 먹을까? 어, 라면도 싸왔어요? 라면 있고. 아우, 그래도 우영 씨 꼼꼼하게 잘 있고. 챙겨왔네요. 참치도 있고. 하나, 둘, 셋. 놀라서 닫았어. 어떤지. 오케이, 오케이. 물 끓고 있어. 응.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 아, 여기서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뜨거. 응, 괜찮네? 그지? 응. 맛있겠다. 내가 야채도 담았어. 이것도 야외에서 먹는 맛이 있거든. 잘 먹을게.
아, 라면 먹고 싶어. 아, 나도 라면 먹고 싶어. 엄마. 얹어준다, 마.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절 계속 배려해 주더라고요. 핫팩도 챙겨주고 담요도 챙겨주고 얼음이 튈까 걱정도 해주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되게 즐거웠어요. 같이 있는 내내.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표현도 많아졌고 그 막 징그러운 그 구더기도 막 잘라가면서 계속 고맙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